어머, 옥 선생이 정신이 나갔어요. 슬로우왕 모자로 이번 주는 이유왕이 나갑니다. 어? 이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비골프학교 OK스윙 골프아카데미 이유왕입니다. 매일 아침에는 이유왕의 재미있는 이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내가 스윙을 할 때 클럽 페이스의 모든 면을 쓰는 이유. 참 슬픈 얘기네요, 그렇죠? 스위스 팟에 맞지 않고 위에도 맞고 아래도 맞고 앞에도 맞고 안쪽에도 맞고 정말 딱 끝나고 보고, 아니 뭐 그때는 모르지. 그런데 한 일주일 한 달 지나서 딱 클럽 페이스 닦지 않은 상태에서 딱 보면, 와, 이건 뭐 사방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였구나 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은 한 번쯤은 다 있을 겁니다. 이제 그때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뭐 들썩들썩 한다거나 뭐 그랬더니 또 문제가 돼서 또 머리 헤드업 하지 마서 머리를 또 이렇게 박고 있거나 또 뭐 내밀고 치는데 또 이렇게 하거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이 전부 이 전면에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정타를 못 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겨드랑이에요. 겨드랑이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겨드랑이를 갖다가 조일 때 조이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조였는데 칠 때는 헉 하고 펴질 수도 있고 하고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힘 빠지면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살포시 한 이렇게 한 1, 2분 있으면 땀이 찰 정도의 느낌 정도로 딱 그냥 붙이고 있는 그런 느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겨드랑이만 붙어 있으면요, 내가 몸도 들썩이기도 힘들고 겨드랑이 붙은 상태에서 막 이러기도 힘들고 어떠한 스윙 형태건 간에 딱 이제 어드레스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겨드랑이가 딱 이렇게 있으면 무언가 바람이 싹싹 스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면 저는 그 선수들한테 뭐라고 표현을 했었냐면 나사가 풀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설 맞는다, 무슨 뭐 이 정타 안 난다 그런 사람들의 대체로 특징이 겨드랑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겨드랑이를 양쪽 겨드랑이를 이렇게 조입니다. 그래서 그냥 조인다, 그냥 조이는 게 아니라 약간 조인다는 느낌. 그리고 이 조였을 때의 압력을 스윙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 이런 식으로 돌아주잖아요. 그러면 이 무슨 뒷땅 탑핑 그런 거 나기도 힘들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왼손목을 고정을 해라. 왼손목을 고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안정된 스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왼손목은 뭐 가장 필수적인 요소니까. 근데 왼손목을 고정을 했는데 정타율은 무지 올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실수가 나면 왼손목을 고정한 사람들의 그 전형적인 실수 형태가 탑핑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막 이렇게 펴면서 그 쳤잖아요. 그러니까 폈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내가 공간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버텼어. 이렇게 버텼죠. 버텼는데 탑핑이 난다는 건 뭐냐면 이 몸이 아직은 들썩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왼손목을 고정한 상태에서 겨드랑이만 딱 살짝 조여주잖아요. 그러면 몸이 막 드는 것보다 그냥 이런 식으로 회전의 형태로 해가지고 그냥 공을 갖다가 딱딱 공만 떠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긁어치기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또 봅니다. 여기에서 왼손목은 이제 아주 지겹게 들었잖아요. 근데 왼손목도 왼손목이지만 겨드랑이를 싹 모았다는 느낌. 그리고 이 겨드랑이의 느낌의 압력이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정도 계속 유지 딱 쳐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임팩트도 어느 정도의 파워풀하게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을 치는데 일단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공이 왼쪽으로 약간 감겼잖아요. 그러니까 정타는 났거든요. 왼쪽으로 감긴 건 왼손목이 풀어져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왼손목까지 지키고 겨드랑이까지 딱 유지를 한다. 그리고 공을 한번 쳐봐야겠다 그러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방향성도 굉장히 좋게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왼손목을 갖다가 처음에 꺾인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겨드랑이가 떨어지게 되면 이 페이스 전체가 지저분해져요. 근데 대체로 선수들 딱 보면 여기서 고정되어 있는 선수를 이렇게 해서 올라간 선수를 보면 겨드랑이가 조여져 있어요. 그런 선수는 진짜 뭐 500원짜리 아니라 100원짜리 동전이 탁탁탁 그 클럽 페이스에 박혀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한 점을 원하신다면 꽉 조이면 몸의 회전 스피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다 붙이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이걸 갖다가 스윙을 할 때 막 떨어지는 그 정도의 강도는 아니고 힘줘가지고 너무 몸을 못 움직이는 그런 정도도 아니어야 합니다. 아셨죠? 오늘은 그 연습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이호왕이었습니다.